오케이. 그래서 준호 78 통장 하고 79 단어 하고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네. 오케이. 통장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Why do people save money in piggy bank? 뱅크. 오케이, 그래서 잠깐만요. 여보세요? 선생님, 예? 마스크 반대로 써. 내가? 네. 일단 넘어가. 해요. 예. We will answer. We will Will answer answer. that question. 오케이, we wil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누가 대답을 할 것이니? 저 질문해.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will answer solve that question? 오케이, 어디가 틀려올게? 네가 하우라며. How 라는? 그래, 네가 하우라 하셨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우는 무슨 하우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will answer that question? Who will answer that question? 했더니 대답이 Wilbur will answer that question. Who will answer that question? Wilbur will answer that question.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윌이었습니다. 양념씨 윌이었죠. 그런데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네. 오케이, 얘를 보고 문장의 주어라고 하고 주어가 궁금할 땐 얘가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타넘어갈 수가 없어. 얘가 대장이야. 그러니까 that question이 가리키는 건 앞문장 전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ilbur was she a little boy. a little boy. 오케이, 윌버에 대한 소개가 시작됩니다. He lived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그래서 뭐 물어볼지 알죠? 네. 일단 he는 누구 대신 왔어? He는 윌버 대신 왔습니다. 오케이.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서 윌버가 살아 그가 살았니? 오케이. 바로 영어로. Where did he liv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id he live? Where did he live? Where did Wilbur liv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He lived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He lived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장소가 궁금했네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One day he bought One day he bought a piglet. Piglet. 그래서 a pigle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래서 바로 질문. 무엇을 어느 날 그가 샀니? 오케이,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one day he bought? 이렇게 이상한 질문, 이렇게 이상한 문장이 만들어지나요? Oh. 오케이, 자, 영어 문장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제 자연스럽게 눈치채야 되는데요. 자, 묻고, 항상 영어 문장은 누가다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강조하고 싶어서 다른 말을 앞에 놓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누가다로 항상 시작합니다, 영어는. 그리고 뭔가 궁금해서 묻는 문장을 만들 때는 꼭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일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하고 나면
이게 첫 번째 칸이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항상 누가 다를 누가니 만든 게 와야 되는데요. 그가 샀다를 그가 샀었니 만든 게 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Did he buy? Did he buy one day?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네. 얘가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 갖다 놓고 그가 샀었다. He bought. 그가 샀었니? Did he buy? Did he bu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he buy one day? What did he buy one day? 물어봤더니 One day he bought a piglet. Bought. Bought. 뭐 발음에 자신이 그렇게 없으니까 스피킹 제출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 아니요.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디드였어. 오케이. 이제 되겠어. The piglet grew and grew until it was bigger than Wilbur. Bigger than? 아, bigger. 마 발음에서도 BD가 헷갈리는구나. Bigger. Bigger. than Wilbur. 이슨 뭐 대신 왔어요? 이슨 그 새끼 돼지.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아, the piglet. The piglet. 오케이. 그래서 요것만 읽고 또 얘기해 주세요. 그것이 윌버보다 더 크다. 아, 더 컸. 썼다? 그렇지. 그것은 윌버보다 더 컸었다 인데 얘 때문에 다짜 떨어져 나가고 더 커졌을 때까지가 됐네요. 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 네, 드디어 여기에 누가 그 돼지가 뭐 했다? 잘하고 말았다가 있는데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디드. 그 속에 디드 두가 들어와 있을 때 형태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루 그루야 그것도? 아니 grow grow 속에 이건 두가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디드 과거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디드 집어넣으면 그루로 형태가 바뀐다. 워즈는 뭐에 무슨 형태예요? 워즈는 is의 과거형. is의 과거형이기만 합니까? 아니 이 문장에서는 is 아니고 이 문장에서는 is의 과거형이고 또 뭐의 과거형일 수도 있습니까? are의 과거형이기도 아니, 합니까? is랑 아니 am am과 is의 과거는 was고 are의 과거는 뭐예요? were are의 과거는 were is의 과거는 was okay. were 그래서 then Wilbur thorn the pig and save the money to have sick people. Okay. 그래서 여기 뭐? 윌버 귀찮아서 너무 길어서 또 쓰기 쉬운데 뭐? He 그렇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그리고 누가다 윌버가 뭐 했고 그리고 또 윌버가 뭐 했다를 엔드로 연결해 놨네요. 네. 오케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오케이. To help sick peopl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그러면 왜 그는 돈을 저금했니?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he the
Did he save the mone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save the money? Why did he save the money? 했더니 He saved the money to sick to help sick people. He saved the money to help sick people.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 People wanted to be as kind as Wilbur.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무슨 뜻이야? 윌버만큼 친절하다. 그렇지. 그러면 이거 하다 씨 앞에 투니까 원래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었어? 네 가지 뜻. 뭐뭐뭐. 윌버만큼 그냥 친절한 거. 친절하게 돼. 는 거. 친절하게 되기 위하여 되기 위해 되어서. 오케이. 중에서 사람들이 원했다란 말 앞에 사람들이 원했었단 말 뒤에 왔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러면 what? 아니 왜 아니 무엇을 사람들이 원했니? What did people wan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people want? What did people want?가 무슨 뜻이야? 무엇을 사람들이 원했니? 물어봤더니 People wanted to be as kind as Wilbur. Okay, 와요. 훌륭합니다. Okay, 그다음. They made piggy banks and saved money for sick people too. 오케이. 그래서 어딘가 틀렸고요. 예, 수고했습니다. 7호 했으니까 7은 홀수니까 7 그대로 해야 돼. 세이브. 네, 안녕하세요. 뭐 세이브가 뭐 어쨌는데. 세이브. 그러면 저 여기 생겼던 말 데이 그래서 어디가 틀렸을까? 세이브가 그래 맞아 어딘가 틀렸어 세이브가 뭐가 틀렸는데 세이브가 틀린 건 맞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까? 세이브. 여기 한번 보. 여기 또 end 있네. 그러면 누가다 두 개 붙어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 네. 누가다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이브 저금했다 이러고 있네. 세이브. 세이브 그래 뭐? 세이브 뒤에 D가 붙어. Saved money 해야지 saved money 왜 그래야 되는데 왜냐면요 과거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었던 것도 언제 일이고 과거일이고 사람들이 돈을 저금했던 것도 과거입니다 그래서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거 전부 다 하다신데 그렇다면 다 과거니까 did 들어가 있는 거 did 들어가 있는 거 써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오케이 얘는 두가 들어있는 형태는 뭐야 make 이건데 did 들어가서 made 됐고 그래서 이런 녀석을 보고 불규칙 변화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했으니까 요렇게 될 거고 mone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어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머니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들이 저금했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What did they
say for sick people? 이렇게 물어보면 될 거고.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얘 뜻이 뭐야? 돈을 저금했다. 돈을 저금했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부터 해볼까? 우리말로 돈을 저금했어요 라는 대답 듣고 싶고, 우리말로 그들이 무엇을 그들이 했었니?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they for sick people do? 무엇을 했었니라며. 그러면 그들이 했었다는 뭐야? 그들이 했었다. Did. 그들이 했었다. They did. They did. 그들이 했었다야 그들이 했었니가 아니고, 그들이 했었다는 표현이 they did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did. 그러면 이 did는 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두 속에 과거형. 그래, 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고 그래. Did. 그래. 그럼 그들이 했었다가, 그들이 했었다가 they, I did, they do, I did, they, I, they did. 그들이 했었다가 뭐라고요? They did. 그럼 그들이 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Did they do. 이 속에 did 들어있으니까 여기 앞에 갖다 놓으면 Did they 만들면 묻는 느낌 들 거고, 그러면 did는 did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 do로 되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어? 네. 됐습니까? 네. What did they do? 그들이 뭐 했었냐?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they do for sick people? What did they do for sick people? 했더니 They saved money for sick people. 그들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저금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통문장 쓰기 시에 말하기를 잘했고요. BD병 얼마나 또 나타나는지 관찰하겠습니다. 쓰기 시험 잘 치시고요. 네. 쓰기 시험 하고 나서 단어 학습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